이원석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조사가 끝날 때쯤에야 사후 통보를 받게 된 경위를 파악하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하면서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보고한 경위를 따지며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달리 명품 가방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는 만큼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이지검장은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짧은 한숨을 섞어 3초간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 보고가 없었단 점도 확인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취에 대해서는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뒤 부족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